자, 그리고 이번에 붙는 양 선수 모두 타격 베이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화끈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들은 좀 격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좀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격가인데 좀 약간 업돼 있다. 업된 타격가들이 붙으면 아무래도 피튀기는 안타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최성훈 선수가 사전 인터뷰 때 자신의 장점이 난타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 웨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난타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싱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난타전에 좀 자신이 있지 않을까 감히 또 예상을 해봅니다. 왼쪽 눈에 보시면은 멍이 들어있거든요. 훈련 양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 MMA 첫 데뷔전을 어떻게 치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최성훈 선수 같은 경우엔 다양한 국내 파이터들이 소속되어 있는 팀 TDC 소속인데요. 특히 또 개인적으로는 축구 선수 출신의 헤비급 파이터 배동현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어서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성훈 선수의 데뷔전이 얼마나 또 준비가 되어 있을지, 과연 오늘 첫 경기가 국제전인데 이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멘탈적인 부분도 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많이 했나 봅니다. 데뷔지가 있어요 벌써. 네, 몸이 컨디션이 100%이길 바라는데 뭐 본인만 알겠지만 개최 당시에도 스파링을 좀 세게 하고 왔나봐요. 굉장히 소심하게 이태어요네 지금 약간 UFC에서 뛰었던 여성 파이터이죠. 사이보그 선수도 좀 약간 연상이 될 정도로 인상이 굉장히 세 보입니다. 사실은 오늘 7명 중에 최고의 강한 인상을 띄고 있는 게 베테랑 독재 선수입니다. 자, 이제 트윙 선수가 케이지 입장을 마쳤고요. 확실히 자신감 넘치는 몸이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Here is Choi Seung Oh. 아, 오늘 할로윈 아니겠어요? 할로윈 어제 전했는데 할로윈 복장으로 두고 쓰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5살입니다. 15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성훈 선수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중2, 예, 중2병이라고 했고요. 너무 긴장이 안 되고 빨리 뛰고 싶어서 학교에서도 날짜만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비행기 타고 왔는데 선수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최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 데뷔전을 1라운드 KO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만큼 좀 파이팅도 넘치고 좀 많이 자신의 장점을 강한 점을 좀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오늘 케이지에 올라서 후회 없이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딱 두 배 차이거든요. 서른 살과 18살 차이입니다. I'm too hot to fall, too hard to drop. Stop the clock, soon as we back. Every gap under pressure, no check flag. This is greater than trophies and some new flags. Titles are filled across the main. Yeah, we're together. Didn't even hear the play.
50kg급입니다. 스트로크. 특웽 선수와 최성은 선수의 경기. 최성은 선수도 이제 마지막 체크를 하고 있고 양 선수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데뷔전 치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연 커리어의 첫 번째 경기 승으로 가져갈 선수는 누가 될까요? 15살과 30살의 경기입니다. 와, 진짜 수많은 격투기 경기를 보고 다양한 대회들을 해설했지만 15살의 데뷔전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비행기 타고 같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수인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게 15살인데 데뷔전이 국제전입니다. 근데도 전혀 긴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1라운드 KO를 예고한 거 보니까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가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첫 경기를 하기 위해서 날짜만 기다려왔다고 해요. 과연 오늘 첫 데뷔전은 어떤 멋있는 승리로 가져갈지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자, 양 선수 또 이제 중앙에서 기싸움 살짝 하고 심판의 설명이 끝나면 바로 역사적인 두 선수의 데뷔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장 차이가 엄청 납니다. 네, 13cm가 차이가 나고요. 키가 무려 최성훈 선수 키가 170입니다. 양 선수 모두 타격가인데 이제 뭐 정석대로라면 리치가 더 긴 사람이 타격가이니까 또 아웃복싱이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돌면서 이제 괴롭히는 그런 경기 운영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1라운드 시작을 했습니다. 양 선수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싸우고 있죠. 트그웬 선수가 킥 페인팅도 주고 있고 킥커인가 봅니다. 이 프로필에는 복싱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킥 위주로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치가 긴 사람이 압박을 하면 짧은 사람은 답이 없어집니다. 트그웽 선수는 저런 부분을 좀 눈치를 채고 좀 더 튀어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최성훈 선수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 운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케이지 중앙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성훈 선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살입니다. 최성훈 선수. 자, 밀어붙여 봅니다. 자, 예상과는 다르게 좀 신중합니다. 양 선수 모두. 자, 더블 레그. 목 조심해야죠. 자, 길로틴 초크 들어갑니다. 트그웽. 자, 꽤 깊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지금 각도상. 됐다. 네, 그라운드로 가져갑니다. 경기. 그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예. 양 선수 모두 타격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살짝 최성훈 선수가 무리해서 테이크다운을 노린 것도 없잖아 있네요. 그 아까 전에 목이 잡혔었거든요. 테이크다운보다 손 하나 들어서 빠져나온 게 먼저였었던 것 같아요. 굳이 무리하게 테이크다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리치 2점을 살리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레그킥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일단 거리를 좁히고 테이크다운을 노렸는데 목이 노출되는 바람에 길로틴 초크로 일단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before we proceed with the presentation for this next round, 너무 아쉬워하는데요. 최성 선수 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최성 학생이 케이지에 앉아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이제. 자, 지금 관객들이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아쉽네요. 특히 또 1라운드 KO를 예고했고 또 자신만만한 모습을 예고했던 만큼 두 배로 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 그 현지에서 베트남 선수가 지금 이겼거든요. 지금 선수 그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I have your official time after 1 minute and 21 seconds of round number 1. Your winner by way of submission from Vietnam, Truc Nguyen. 지금 일단 중계석에는 상황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최성훈 선수가 바로 케이지에서 내려간 거 보니까 좀
부상이 또 예. 아까 전에 코 실어줌도 생겼었어요. 예. 어디 다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네. 자, 뭐 국가